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과 관련이 있어 인재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말로는 포항 시민과 피해 재건이 최우선이라고 하면서도 한 발 더 들어가면 어느 정부 때였는지 연도를 계산하며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이 지열발전소 의혹 규명을 위해 이낙연 총리에게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 수사 의뢰, 국정감사 등을 요구합니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했고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세 번째 물주입 후 규모 3.1의 지진을 겪고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김정재 의원이 내내 고함을 지릅니다. 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활성 당첨 지역에 국책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 소식을 접한 민주당 지역위원회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습니다. 포항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피해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자처한 기자회견조차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할애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모 정치 권력에서 끊임없는 공격들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제대로 알리고. 어느 정권에서 지열 발전 사업을 시작했는지, 어느 정권에서 문제되는 점을 숨겼는지 포항 시민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며 책임 회피로 여당답지 못한 민주당이나 특별법 제정이 한시라도 급해 여당의 힘이 절실한데도 도리어 피해 지역 야당 국회의원이 방해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국민에게 정부는 하나입니다. 포항 시민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정치가 치유는커녕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